바쁘다고 안 만나주니까 내가 보러 가야지 어떡해. 이러다 누가 알아보면 어쩌려고. 꽁꽁 다 가르는데 누가 알아봐. 이래, 나 얌전히 책 볼게. 양준이 있는다며. 근데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꼭 대학 때 갔다. 뭐? 그렇긴 하네. 이제 가, 어서. 왜? 또 설마 강의 들으려고? 너 오늘 강의 없어? 오늘 공강인데? 공강인데 학교로 온 거야? 퍼블릭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신도 데프트 오브 필드, 공간 내에서 초점이 맞춰진 영역의 깊이를 나타내는 신도죠. 여기 종류는 딥 포커스, 셀렉트 포커스, 소프트 포커스가 있습니다. 딥 포커스는 감정 언어를 표현해주는 익스프레시브, 그리고 연출 화면 내의 요소 간의 조화를 중요시해 보이고요. 리얼리즘을 나타내는 미장센이 중요하죠. 나도 사랑해. 깼어? 아니, 안 깼어. 뭐야, 깼으면서. 자고 내일 간다며, 더 자. 이미 내일이거든요. 눈 뜨기 전까진 아니거든요. 계속 이렇게 있고 싶어서 수 쓰는 거 다 안 해요. 아, 그만. 나 일어났어. 항복! 항복! 아, 일어났어. 항복. 항복. 왜 그렇게 빤히 봐? 왜? 눈곱 꼈어? 응. 뭐? 장난이야. 너 진짜? 예뻐서 봤어. 날이 환하게 밝았다고. 응? 응? 눈 감아봐. 눈 감으면 깜깜해. 깼어? 아니, 안 깼어. 내 세상은 아직 밤이야. 뭐야 그게.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눈 뜨기 전까진 내일이 오지 않을 거야. 진짜 계속 감고 있어 볼까? 그럼 어떻게 돼? 이 순간이 영원하겠지?
늦잠 자고 싶어서 술 쓰는 거네. 어떻게 알았지? 그럼 조금만 더 이러고 있자. 그러자. 다행이다. 저 소라, 나 너한테 로포즈 포즈 좀 취해봐. 프로포즈? 어? 어? 포즈. 아, 포즈? 그럼 뭐 할까? 뭐 하트 할까? 하트. 바보냐? 바보냐고. 고백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 와, 여기 길 되게 예쁘다. 근데 둘이 왜 보자고 했어? 타이밍인가? 그냥 어제 너 오해한 것도 미안하고. 미안하긴. 넌 다 괜찮아. 타이밍이다. 그리고 나 너한테 고백하려고 그 고백을 500원 있어? 500원? 어? 어? 500원. 어? 500원! 아, 그 500원. 우와. 촬영을 시작한다. 이제 찍힌다. 카메라 봐, 어서. 뭐 어디? 저기? 아니, 여기 보라고, 여기. 아, 여기? 하나, 둘, 좀 웃어봐. 아, 화부장인이 왜 이래? 그럼 이거라도 해봐. 그 뭔데? 혹이야? 혹? 혹이라니, 하트잖아. 아니 뭐 나보고 귀여운 척 하라고? 아이, 안 해. 촬영을 시작합니다. 어, 이제 찍힌다. 세보라니까. 하나, 둘, 셋. 됐지? 타이밍인가? 저기 타이밍이다. 나 할 말 있어. 응. 나 너 좋아.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운 넣어봐. 잠깐만. 눈 감아야지. 응. 넌 무슨 소원 빌었어? 나는 가려진
앞으로 나와 모든 시간을 함께해줘. 설아. 그 끝은 항상 너인 걸. 'Cause I'm falling slowly in love with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너는 봄이야. 대답 안 해줄 거야? 그럴게. 평생 옆에 있을게. 너라는 이야기 속에 다시 또 꿈을 꾸는 나. 너 몰라? 떨어지는 벚꽃잎 잡으면 소원 이뤄진다잖아. 그 끝은 항상 너인 걸. 'Cause I'm falling slowly in love with you. 오랫동안 기다려. 너라는 이야기 속에 다시 또 꿈을 꾸는 나.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 너는? 나도 비밀. 근데 내 소원은 벌써 이뤄질 것 같은데. 어? 뭐야? 누가 보면 어떡해? 아직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먹어요. 이제 안 아파요? 열은 내렸네. 왜 그렇게 봐요? 아니요. 나왔다. 후후 불어먹어라. 같은 손독이 어딨어 진짜. 뭐? 너랑 밥도 같이 먹고
그만 보라니까요. 왜요? 예뻐서 보는데. 류선재 씨 무슨 교복 매니아예요? 설마. 그쪽이 예쁜 거지. 아니 그런 말을 무슨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키면 안 된다면서요. 임소월 너 통화해? 엄마 통화 끝났어. 늦었어. 얼른 자. 미안. 뭐야? 네가 그게 선풍기 틀어주려고 왔다가 유선재가 네 기획서에 나온 노래 작업해서 가이드 보내줬어. 들어봐. 어떻게 이 노래를.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요.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수만 가지 기억들이 다 어디로 가거냐. 모두 내 이 영혼에 스미는 거요. 그래서 내 머리로는 잊어도 내 영혼은 잊지 않고 다 간직하고 있지. 정말 오랜만에 듣네. 그치지 않기를 바랬죠. 처음 그대 내게로 오던 그날에 잠시 동안 적시는 그런 비가 아니길 간절히 난 바래왔었죠. 그대도 내 맘 안아요. 매일 그대만 그려왔던 나를 오늘도 내 맘에 스며들죠.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홀로 선 세상 속에 그댈 지켜줄게요. 어느 날 문득 소나기처럼 내린 그대 짐을 오늘도 불러봅니다. 내겐 소중한 사랑. 고마워요. 살아있어줘서. 오늘은 살아봐요. 날이 너무 좋으니까. 너 처음 본 날 비가 왔거든?
그날은 좋았어. 내가 너 많이 좋아해. 수라, 이제 도망치지 말고 그냥 나 좋아해라. 너 구하고 죽는 거면 난 괜찮아. 우리에게 미래가 생겼어. 정말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모든 걸 잊고 그렇게 사는 건가요? 네. 새드엔딩이네. 해피엔딩이죠. 여자 입장에선 남자를 살렸잖아요. 대신 사랑을 잃었죠. 사랑을 잃은 여자는 행복합니까? 거봐, 새드엔딩이라니까. 결말은 마음에 안 드네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왜 오기를 부려요? 처음엔 오기였는데 지금은 진심.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 이 영화. 왜 이렇게까지 이 영화가 하고 싶은 건데요? 더 좋은 기획사, 더 좋은 감독, 작가 작품 많이 들어올 텐데? 이러다 우리 여기서 같이 죽는 거 아닌가? 그 순간 생각했다. 우리의 운명은 계속 같은 자리를 돌고 도는 이 관람차 같다고. 진짜 예쁘다.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태어나줘서. 긴 시간을 거슬러 내 앞에 나타나줘서, 그래서 널 붙잡을 수 있게 해줘서 진짜 고마워. 선재야, 지금의 넌 모르겠지만 날 살려준 사람도 다시 살고 싶게 해준 사람도 다 너야.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더 고마워할게. 근데 말로만? 응? 좋은 시간 보내라잖아. 그냥 오해받은 거. 태어나줘서 고맙다더니 바로 대가를 바라네? 와, 치사하게. 나 원래 치사해. 34-1. 잘못 온 것 같은데. 아저씨!
제 거죠? 내 거 맞네? 아저씨 이거 쓰세요. 아 어서요. 쓰고 가시고 다음에 아무 때나 여기 가게 앞에 우산통에 넣어주세요. 실은 죄송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음 건 좀 무겁거든요. 제가 중고책을 잔뜩 사가지고. 아 그리고 이거 드시고 안녕히 가세요. 생일 축하해. 고마워. 가자. 응. 아, 누가 또 보겠다. 어서 가자. 가자. 너만 먹어? 아, 일단 나가서 얘기. 아, 왜? 구경 좀 하자. 아, 뭐? 아, 하지 마. 아, 내 거 아니라니까? 아, 왜? 아, 그만 불어. 어. 선재야! 왜 네가 넘고 그래? 넘어가 버렸네. 넘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그럼 이제 이 팔 네 건가? 내 거지. 가져가. 근데 어떻게 가져가? 뚝 자를 수도 없고. 아, 안 되겠네. 그냥 다 내 거 하지 뭐. 좋다. 이러고 자자. 귀신 소리야, 귀신. 아우, 무서워. 소라. 응, 선재야. 얼마나 남았지?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 갇혀서 못 돌아갔으면 좋겠어. 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시계왕 망가뜨려 볼까? 그래 볼까? 그래 보자.
선재야. 응, 서로. 만약에 내가 내일 아니 오늘 갑자기 돌아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 그래. 막 울면 안 돼. 안 울어. 좋아해. 이 말 또 안 하고 가면 후회할까봐. 좋아해 선재야. 사랑해. 사랑해 소라. 이렇게 죽은 듯이 자냐. 좋아해. 내가 너 좋아한다. 뭐지? 아. 여기 어디지? 아, 아 미치겠네 진짜. 뭐야, 네가 그게 선풍기 틀어주려고 왔다가 어떻게
슈퍼가 왜 또 여기 있어? 뭐야? 자다 굴렀나? 아, 몰라. 아우, 갑자기 왜 이렇게 또 춥냐? 아우, 이놈은 차면서도 힘을 쓰게. 아우, 저이. 니들 뭐하냐? 왠지 낯선 기분이 느껴져 유난히 빨리 뛰는 심장이 두근 어지러워 I'm just need 보고 싶단 말조차 자? 이렇게 하루가 금방 가냐? 그러게. 어서 들어가서 쉬어. 안 들어가면 안 돼? 응? 더 같이 있고 싶은데. 안 돼? 돼. 응? 아니? 응. 아니 그 이 시간에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갈 데가 왜 없어? 집 구경 좀 잠깐 시켜주면 안 돼? 나 오늘 안 들어갈 거야. 나 오늘 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안 돼? 돼. 너 혹시 배 안 고파? 나 라면 먹고 가면 안 돼? 나 오늘 안 들어갈 거야. 나 오늘 안 들어갈 거야. 안 돼? 돼. 이 와중에 잠이 오냐 너는? 조금만 더 이러고 있자. 조금만 더.
팬들한테 자주 불러줬던 노래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이 저희 이클립스 마지막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객원 보컬이 함께 해줬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첫 곡은 저희 객원 보컬이 만든 곡인데요. 나 때문에 네가 다시는 무대에서 노래할 수 없을까 봐 걱정돼. 소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살아 있어줘서. 아, 이저구 시작인데 어디 간 거야? 이클립스입니다. 쟤 뭐야? 류선지 아니야? 오지마 선재야. 임솔 씨가 어젯밤 유선재 씨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분이거든요. 제발 여기 오지 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이렇게 오면 어떡해. 우리를 다시 불러와. 어느 곳에 있어도 그 끝은 항상 너인 걸. 'Cause I'm falling slow and low.
오랜만이네. 응, 오랜만이야. 그래. 근데 여기 왜 이러고 서 있어? 차 고장 났어? 아니, 너 기다렸어. 내가 여기로 올 줄 어떻게 알고 기다려? 올 것 같았어. 근데 오지 않았으면 했어. 너 못 봤으면 어쩌려고. 여전하네 넌. 어디 가서 차 한잔 할까? 아, 너무 늦었나? 아니, 난 괜찮아. 형! 자, 두 분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아니, 다들 형은 왜 뒷불이 안 오냐고 전화하고 난리예요. 어,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보내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안 돼, 가지 마. 가면 안 돼. 뭐? 그러니까 그게 내 말은. 아, 형! 오늘 같이 있자! 우리 오늘 밤 같이 있자고, 너랑 나랑! 왜 이러고 있어요? 혹시 휠체어 고장났어요? 아, 네. 뚫리니 봐. 뭐라 말 좀 해. 선재잖아. 왜 말을 못해 왜? 추워 보여서요. 고맙습니다. 근데 왜 울지? 나 안 울렸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실은 제가 팬이거든요. 그래 보여요. 아, 재밌네. 10년 넘게 쓴 팬카페 닉네임이라. 실은 제가 데뷔 초 때부터 쭉 좋아했거든요. 한눈 한 번 안 팔고. 고맙네. 내가 더 고마운데. 다시 살고 싶게 해줘서. 그냥 다 고맙죠. 이 세상에 존재해줘서. 팬들은 다 같은 마음이니까요. 집엔 어떻게 가요? 아, 그... 태워줄까요? 네? 내 팬이라는데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 친구가 데리러 와버렸네요.